이번 시간에는 자석으로 맨돌이 전류를 일으켜 알루미늄 팽이로 회전시켜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전지 끼우기하고 모터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전지 끼우기에 빨간색 전선을 모터의 구멍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피복이 뭐 조금밖에 안 벗겨질 거라 그럴 경우에는 가위를 이용해서 아니면 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피복 벗기기 이용해서 좀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순서대로 있는 대로 저는 왼쪽 구멍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연결해도 실험에는 지장이 없고 모터의 회전 방향만 반대로 되기 때문에 어느 쪽 구멍에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반대쪽 구멍에는 별도로 들어있는 전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 너무 길면 조금 잘라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터의 구멍에 있는 구리가 되게 얇기 때문에 전선을 끼우고 이렇게 비틀 때 너무 세게 비틀면 구멍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너무 세게 해서 모터의 구멍이 망가지는 친구이시면 그러면 실험이 안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오두막에 보면 C번 오두막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C번 오두막에 스위치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끼워 주시고요. 스위치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그두 개에 조금 전에 연결한 전선의 반대쪽 부분과 그다음에 건전지 끼우기에 남은 검정색 전선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은 상관없고요. 각각 구멍 하나에 전선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좀 길게 나와 있으면 중간에 다른 전선하고 닿아서 합선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이렇게 돌려서 감아 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다른 전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판에 우드락 ABCD를 연결하겠습니다. ABCD가 길이가 A와 BCD 순서대로 꽂아야 되는데요. 길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A하고 C가 길이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B하고 D가 똑같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ABCD 혹은 ABCD 순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판 뒷면에 보면 모터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EVA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EVA는 접착면이 있는데요. 접착면이 모터의 구멍과 똑같아서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를 구멍에 끼워주시고 끝까지 밀어주십니다. 그리고 건전지를 끼운 다음에 뚜껑을 덮으면 됩니다. 건전지를 끼워주시고요. 혹시 이때 끼울 때 모터가 돌아가면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것이니까 다시 오프로 하고 공작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구멍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위치를 맞춰서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EVA에 자석을 달겠습니다. 이 접착면에다가 네오디움 자석을 붙일 건데요. 양옆에 볼록 동그란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게 회전이 빠를 때 자석이 혹시 튕겨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투명 테이프를 한 바퀴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을 했을 때는 이 투명 테이프를 안 감아도 튕겨 나가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이 접착면을 계속 만지작 하다 보면 접착력이 약해져서 네오디움 자석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곳으로 가운데 구멍을 조그맣게 뚫겠습니다. 너무 크게 뚫으면 모터 끼운 다음에 회전할 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운데 부분에 송곳으로 작게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짝만 이게 뚫어주신 다음에 모터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하고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팽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판을 자세히 보면 한쪽이 살짝 볼록하고 한쪽은 살짝 오목한데요. 이 오목한 데 쪽에다가 너무 평평하면 살짝 이렇게 구부려 주셔도 됩니다. 아래쪽이 볼록하게끔 이렇게 살짝만 너무 확 접지 마시고요. 살짝만 볼록한 상태에서 스티커를 위쪽에 붙여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반대로 하게 되면 마찰 때문에 팽이가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둥글게 겉에 모서리 회전할 때 다칠 수 있으니까 둥글게 귀퉁이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대고 바로 송곳으로 바닥에 대고 뚫으면 안 뚫리니까 아까 전에 공작하고 남은 우드락 위에 대고 가운데 송곳으로 구멍을 내주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팽이에 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페트리 접시 위에 담고 아까 전에 참고로 알루미늄은 자석에 붙지는 않습니다. 붙지는 않고 이제 전기만 통하는 물질인데 여기서 보면 자석이 돌아가면서 주위에 자기장으로 인해서 전류가 생기는데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성됩니다. 그거를 맴돌이 전류라고 하고요. 그게 그것 때문에 얘가 이제 저항하는 쪽으로 돌게 됐는데 지금 힘이 반대로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모터 회전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